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체크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권혁중 평론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입니다. 뉴욕 시장도 우리 시장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하반기에 이루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대응책 세워야 할지 권혁중 평론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권혁중 평론가가 다루긴 네. 했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네. 새벽에도 뉴욕 시장에서도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출렁거렸잖아요. 네.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지난주에 딱 이 방송에서 이제는 우리 그때 이제는 짬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수요 측과 공급 측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복합돼서 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제 이제 한은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네. 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이 복합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 측 측면 먼저 본다 그러면 이제 펜트업 한마디로 억눌린 수요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과 네. 또 한 가지 글로벌 이제 주체들이 이런 글로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었잖아요. 부양책으로 인한 이런 수요 총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지금 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오고 있고 또한 공급자 측면도 있죠.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뉴욕에서 이제는 그 텍사스 서부도 좀 떨어졌지만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급격하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물건을 찍어내는데 그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공급 측, 비용 측면 측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눈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수요 측이냐 공급 측이냐 둘 중 하나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로 융합돼서 복합돼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한은이 이제는 어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확인을 시켜줬고 또 한 가지 또 한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시장의 주체 특히 국민들이 네. 야, 앞으로 이제 물가 오를 것 같아. 이제는 물가 돈 가치는 떨어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월급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금을 올려달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도 실제 이제 한은에서는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은 확실히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자막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하나의 수순으로 사실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총수요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수요층 네.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임금 근로자들의 그 임금 상승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임금이 상승되면은 물건을 쓰게 됩니다. 물건을 쓰게 되면 또 경제가 또 활성화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 중심 헬스케어 중심으로 또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섹터가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또 비용이 증가되다 보면은 이제 화폐의 가치가 이제는 좀 반대의 강으로 갈 수 있는 금은 같은 거 원자재 중심으로 사실 가격이 뛰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은 중복돼서 오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같은 경우는 실제 금리를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금리가 이제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심리가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인플레이션 올 것 같으니까 사실 제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돈 갖고 있으면 이제는 손해가 되니까 계속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거 돈 갖고 있으면 손해야 돈 갖고 있으면 손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융복합적인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각각의 섹터들에서 지금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역시나 지지난주 아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리츠 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주로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넘어서 주식 상승에도 굉장한 좋은 어떤 혜택을 얻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을 좀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17일 한국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6월 16일에서 7월 16일까지 코람코 에너지 리츠라든지 아니면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의 그 상승률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리츠 상품에 대해서 상장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장 리츠들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로 조금씩 이제는 그 늘어나고 있는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6개월마다 리츠 상장 리츠는 이제 배당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배당률도 지난 상반기 5%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당 측면에서도 뭐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배당 측면에서도 리츠 상품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정부의 세제 지원입니다.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츠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뭐 리츠를 뿐만 아니라 상장 리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장되지 않은 리츠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한 200개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어떤 기업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아마 이윤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뭐 여러분 개인 투자자를 봤을 때는 역시나 상장 리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런 리츠 상품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더더욱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